부산의 한 국립병원 간호사가 마약성 진통제를 빼돌리다가 적발됐습니다. 의사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서 처방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병원은 이런 사실을 6개월 동안이나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하동원 기자입니다. 국립의료기관인 부산의 동남권 원자력의학원. 이곳에서 별정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30대 여성 간호사 A씨가 마약성 진통제를 빼돌리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환각성 기강의 의사 처방전은 필수입니다. 요거는 처방전 절대로 못 구해요. 마약성 진통제라서 마약이에요. 하지만 A씨는 의사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몰래 처방전을 발급해 진통제를 빼돌려 자신의 집에서 투약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모두 7차례에 걸쳐 마약성 진통제인 페치딘 28mg짜리를 20병 넘게 챙겼지만 병원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처방을 받고 저희는 이제 한줄 알았는데 그것도 없이 본인이 의사인 척. 국립의료기관에서 간호사가 마약류 의약품을 빼돌리면서 약품 관리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국립의료기관의 허술한 의약품 관리 시스템이 쾌락에 빠진 간호사의 일탈에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